고양이 쪽에 주쪽에 주름 잡힌 거 지은 니은 멋지다. 아 너무 돼지같이 찍었네. 가로 비율 줄이면 돼요 형. 그 카메라도 보정이 안 됩니다. 보정이 안 되는 카메라가 아시잖아 형님도. 대우게이야? 이딴 걸 최선이었어요 그게. 부른 건 아니지. 그 위에 올라가도 되냐니까 올라가지 말래요. 예? 그럼 못 찍어요 그러면. 형 뒤통수 찍을까요? 예? 어떻게 해요? 너무 돼지같이 나오잖아. 어떻게 해요 형이 돼지같이 돼지. 덜 돼지같이 나오게 해야지. 뒤통수를 찍어야 되는 거. 가루 비율을 그 1920년 비율을 좀 응축해가지고 빼빼로 만들어드릴게요. 노래하는 코트의 초점박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금단의 컨텐츠입니다. 자두 좀 썰어와. 다시고 나갈래요 진짜로. 다시고 나갑시다. 예, 100만 조회수 보장입니다. 딱 썸네일 그 배터지 내밀고 있는 거. 저 오늘부터 굶습니다. 바로 조회수 100만이에요 진짜로. 예, 저희가 망하면 그거 합시다. 자도 좀 썰어 와요. 간식원에 나 혼자 들어가서 뭐해? 우유. 가사가 안 헤어지더라. 자꾸 실수해. 간식원 들어가서 쇼생크 탈출 찍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가 있는 것도 있어 예식장에. 노래 부를 때 가사 프롬프트 아니 이제 보면대 같은 거. 누가 자두 먹으라고 협박했나. 자두 존나 자네 기웃 기웃. 유튜브에 올리면 지랄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괜히 그럴 것 같네. 올리지 말자. 다 영상 다 날려. 그것도 괜찮은 거 같아. 폰을 너무 보네. 닉네임 박정무 실장. 나 왜 저 닉네임 하면 갑분사 되지? 블랙을 했을 텐데 왜 왔지? 난 당신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내 방송에. 살려주세요 하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당신과 나 사이 있었던 일이 다 장난으로 치부될 일인가? 내가 카톡이라도 공개할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고 할 때 당신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당신은 내 방송에 불청객이야.
민심 안 좋을 때 갑자기 개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온갖 장문과 폐악질, 악질 행동 그런 전자녀들만 남겼던 사람이잖아. 아,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때 그랬잖아. 말을 족같이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블랙해 씨발려나 막 이랬잖아. 실장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방송 분위기 흐리지 말고 이만 좀 사라져 주네. 코트 형 사랑해. 자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좀 은연중에 저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있는 게 소름 돋네. 나 쟤 진짜 싫어. 어떤 애인지 알지? 약간 그 좀 뭔가 분위기 안 좋을 때 갑자기 확 튀어나와가지고 장문으로 막 다섯 줄 여섯 줄씩 쓰면서 전자녀로 사람 더 파고드는 놈. 멘토우리는 안 그래. 멘토우리는 안 그래. 멘토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울거나 갑자기 막 진짜 뭐 좀 분위기 너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이런 반응 원한 건 아닌데 하면서 어느 정도 눈치는 봐. 그래도 걔는 안 그래. 걔는 선을 지켜. 원이 꽝. 그리고 분명히 내 그 방송용 카톡 있잖아. COAT 거기다가 과거에 나 있었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거 가지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자기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개 쌍욕 받고 막 패드립 치고 그랬었던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저런 얘기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 생각이 고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난 좀 충격 먹었어갖고. 근데 제가 카톡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 자두. 이 자두는 참 특이해. 이게 좀 씹으면은 이게 엄청 단단해가. 이거는 좀 말랑말랑해. 이 상태로 몇 시간 놔둬야 돼, 밖에다가. 그러면 약간 갈변되면서 물렁물렁해지더라고. 블랙 먹는 애들 대부분 비로그인으로 형방송 볼걸? 알아. 키읔. 쉬어. 잘못 샀어. 후숙시켜야 돼, 맞아. 사실 무섭지. 찐으로 진짜로 싫다는 감정을 내비쳤는데 요만한 틈도 안 주면서 나 진짜 당신이 싫으니까 내 방송 보지 말아달라고 블랙까지 했었는데 다른 아이디로 저렇게 와가지고 은연중에 방송 보고 있으면 난 사실 소름 돋는다는 거지. 아니 그냥 랄프야 갖고 와봐. 저 새끼 화장실 가네. 가만 있어봐. 화장실 있어 그냥. 응 갖고 올게. 충전 스테이션에 있어 여기. 카톡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보면 BJ도 참 쉽지 않아.
설마 지가 내인드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어그로 끄는 게 재밌으니까 계속 겨들어오는 거기양. 블랙을 풀지 마. 아, 내가 차단했나? 안 나오네. 그니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했어. 지금 전마 본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냥 아이디 따라한 걸 수도 있겠지. 그 이후로 아예 안 들어올 것처럼 행동하긴 했었거든, 전마가. 이제 지웠나 보다. 그니까 대충 내용이 이제 그런 거야. 나한테 이제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걸로 이제 굉장히 조롱을 하고, 뭐 그러더라고. 그치. 이제 근데 내가 이제 부산 예전에 방송했을 때 갔었을 때 실제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던 애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난 좀 충격 먹었었지. 실제로 봤던 애가 저러니까. 좋게 나도 많이 말로 회유해 보려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 글마 그 성격이 굉장히 냉철하고 너무 너무 냉소적으로 이렇게 전자녀를 쏘는 거지. 가시가 박혀 있는 사람처럼 마치 막 방송 분석하고 그런 약간 인방길러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전자녀를 썼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다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하고 했더니 그냥 나중에는 완전히 저런 애들은 말로 해선 절대 안 됨. 내 주인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뭔가 주인 행세? 내가 노예가 된 것 같고. 뭐 난 간접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좀 좀 상대하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제 장문으로 나한테 이제 과거 있었던 그 논란들 언급해 가면서 그걸로 이제 조롱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 애가 들어온 거니까 좀 소름 돋지 내 입장에서. 자라만 말이 맞다. 분위기가 그래도 좀 많이 환기가 되고 나도 이제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고 해서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가지고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2월 달에 그 방송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계속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솔직히. 블랙 했었어. 했었는데 다른 아이디로 뭐 사장인가 뭐 이런 아이디로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 아무튼 이제 뭐 다시 안 오겠지. 올 때마다 내가 보고 그냥 십정색하면서 오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오겠지. 뭘로 보는지 안 보는지 나 이제 신경 안 써. 그냥 채팅창에만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보는 걸 내가 막을 순 없으니까. 저 오늘 9시에 켰어요. 일찍 켰어요. 지금 블랙 한 120명 될라나? 많이 안 돼 있을 텐데요. 블랙 많이 안 해서. 이제 컨텐츠 슬슬 시작해야죠. 12시쯤에 합시다. 얘기 좀만 더 하고. 블랙을 또 풀어달라고? 풀면 어차피 또 블랙 당할 텐데?
배터리 다 됐나 보다. 오빠 그 면도기 뭐임? 넌 곤약 채팅 치지 마.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곤약 채팅 치지 마. 풀지 마. 풀면 나도 삐뚤어질 거야. 안 풀 거야. 600알날 R6 중고 하나만 골라달라고? 정도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키우키우. 아니 아버지 사드리려고 물어보는 거야? 브라운 면도기. 바이크 골라달라 그러는데 지금 바이크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니야. 신차도 나오려면 몇 달 기다려야 되고, 또 뭐 일본 3사 바이크들은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더라고. 대기 시간이 길고, 중고 바이크도 평소에 600만원에 파는 것들도 막 700만원, 680만원 막 이렇게 프리미엄 붙여갖고 중고를 그 가격에 팔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고, 살 때가 아니야. 언제 사느냐면 내년? 내년 중순 때나 사는 게 맞을걸? 지금은 예약 엄청 밀려 있대. 모르겠어. 요즘 한국 사람들 이렇게 바이크들 많이 입문을 하는지. 대구 갔다 왔어. 축가 계약금 제외하고 나머지 돈 입금됐는데 더 많이 챙겨줬다. 얘가 너무 고맙다. 얘 돌 때 내가 진짜 날 또 쓰게 되면은 또 열심히 해야지 그때. 돌 때 또 더 받아야지. 12시 컨텐츠 할 거예요. 12시에. 임신 중이고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애가 한참 남았지. 또묵이야, 솔직히 그 돈 주고 코트를 왜 쓰지? 라고 하는데 네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어? 누가 코트 쓰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 그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은 네 스스로만 생각하면 되지. 씨발려나. 그걸 왜 채팅으로 표출해갖고 씹새끼야 내 가치를 떨어뜨려 이 개병신 씨발려는 새끼야. 나도 그래도 한 분야에서 13년 동안 방송한 새끼인데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아, 기분 나쁘네 씨발려니. 아 미안해. 아니 근데 짜증나잖아 솔직히. 아니 그치 않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말을 족같이 하잖아. 잘하고 오고 쟤네들 축복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대구까지 갔다가 저런 새끼들은 진짜 뒤졌으면 좋겠다. 저 새끼 결혼하고 장난이야? 평생 못함 개새끼 고통받아 죽어라. 장난이야? 아니 장난이어도 기분 나쁜데? 왜 저 돈 주고 코트를 쓰지? 누굴 얼마에 부르든 네가 알바노? 저런 새끼들 특이 이제 그런 거야. 별풍선 많이 쏜 사람한테 에휴 집에 있는 부모님 빤스 한 장 사드리지. 이런 말하는 새끼들 특 빤스 한 장 사다 준 적 없는 새끼들이야. 왜 남의 부모님 안위를 걱정해? 지가 뭔데? 족같아 진짜. 뭐라고요? 장난이요? 아 저 뭐 존나 웃긴 거 봤는데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왔는데 아직도 코트 형이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보이냐? 팬 결혼식이니까 의미 있게 가신 것. 양심적으로 봉사하고 온 건 아니죠. 페이를 받았으니까, 페이가 맞았으니까 움직인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더 매기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저런 지능화돼 있는 저런 채팅이 진짜 무서운 거지. 이제 갈비 사달라 뭐 이런 얘기 진짜 하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이번 달 그래도 내가 그 50만 개 채워지려면은 14만 개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12만 개 더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50만 개 채우고 이번 달에 버스킹 합니다. 월미도가 됐건 청라가 됐건 여러분들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와가지고 막 갈비 얘기하기만 해요. 진짜로 찐으로 정색하면서 예, 그 무릎 정강에 때리는 걸 조인트를 깔게요. 실제로 코트 형 갈비 안 사주세요 이렇게 비아냥거려봐요. 예, 진짜 물리적인 행사합니다. 예, 조인트 깝니다 진짜로. 뭐 어차피 실제로 본 콧바귀들 중에서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입 잘못 놀려봐요. 진짜 물리적인 행사합니다. 십정세가고 째려봐 줄게. 아 그러니까 뭘 바라고 오지 말라니까요. 나도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저 버스킹 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사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 그리고 내가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 그 주주총회 때 한다 그랬잖아요. 유튜브 풀영상 회원가입 부자친구 달에 24,000원이었냐? 네. 네 달에 24,000원씩 그 1년 채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는 부패 부르고 진짜 완전 초호화로 할 거예요. 예. 네.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그게 좀 많아지면은 아이 크루즈어 못 해줍니까? 크루즈어 단체 예약 해드릴게요. 예? 샴페인 드시죠. 예. 지금 가입자 얼마나 된? 몰라요. 아니 아니 말 안 바꿔요. 아니죠. 1년에 20 얼마인데 그거 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뭐 보험하는 친구나 보험하는 지인들이 이렇게 막 보험 하나 들어달라 그래도 막 예? 손절하는 판국에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나에게 재미를 주고 나에게 웃음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24만원의 그 신뢰를 준다? 이거는 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뭔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받은 만큼은 해주는 사람이에요. 받지 않았는데 베푸는 사람은 아니고 예 정확하게
아, ESTJ라 받은 만큼은 확실히 되돌려줘요? 맞아요? 응, 맞아, 맞아. 받은 만큼은 난 돌려줘요. 맞아. 그건 진짜야. 빚지고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에게 100만원어치 뭐 해줬으면 나도 100만원어치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저 ISTP인데? 빚지는 거 싫어하고 누구한테 빚을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MBTI가 바뀔 수도 있나봐요. 원래 ESTJ였는데 근데 자숙했을 때가 ESTJ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ISTP 방송하고 나서 ISTP로 바뀌었지. 2에서 I로 바뀔 수 있나? 근데 진짜 MBTI는 진짜로 그 서류상으로 하는 게 진짜래요. 인터넷상에 있는 거 대충 그냥 해갖고 하는 걸로는 제대로 안 나온대요. 신경에 따라 많이 바뀐다. 주영이 유튜브 악플 심하게 받았다고? 주영이 악플 받을 게 뭐 어떤 거요? 제 저랑 주영이랑 나왔던 거? 악플 없는데요? 악플 없는데요? 본인이 악플을 야무지게 남겨놓고 댓글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 듯? 뭐 있어? 홍현이밖에 없어요. 응. 홍현이밖에 없잖아. 아니 네가 본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줘. 어떤 영상인데? 아 주영스트 유튜브에? 말자 시오피. 악플 쓰는 개라석들은 그냥 전기 의자에 묶어놓고 존나 고통 주고 싶다. 내가 뭐 아까 좀 말을 좀
익명성에 숨으면 악마색이 되는 들은 죽이면 안 되나. 아 진짜 멘탈 좆밥 됐네. 이 새끼 오디오 방송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 근데 난 사실 그래. 내 팬닉 달고 가서 주영이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좀 존목질하는 것 같아갖고 그게 나는 보기 싫었던 건 사실이야. 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리고 내 방송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면 그만하는 게 맞아. 방송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렇잖아. 자라만 반성할게. 맞아 맞아 맞아. 아이 풍선 야 풍선 그거 뭐 얼마나 터졌다고 주영이 방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팬이 딸고 종목질하는 애들이 문재인 대갈 털짓고 싶네. 그치 사실은 우리의 실수는 그거였어. 너무 스킨십도 많이 하고 너무 좀 술 먹고 그 분위기에 취해갖고 약간 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뭐 감당 안 되는 행동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형님 장통입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장통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주영이도 방송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방송을 한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여지를 주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제 나에 대한 어떤 노출을 많이 했잖아. 그런 언급을 하고 이제 내가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둘이서 방송을 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각자 방송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되는데 주영이는 그게 좀 안 됐던 이유는 주영이가 뭐 피를 빨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건 나는 알아. 여러분들도 알 테고 걔가 그렇게 막 치밀하게 그렇게 할 애도 아니고 그건 알 거야. 얘가 인성도 참 착하고 심성도 고와. 그건 나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지.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내 시청자들이랑 같이 어떤 뭔가 존목질 같은 그런 방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나는 꼴보기가 싫어. 근데 주영이한테 내가 그걸 막 얘기하면서 야 내 팬들이랑 존목질 하지 마 너 뭐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순 없는 거야. 하지만 주영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어떤 쇼맨십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좀 어떤 그 실제랑 뭐 방송이랑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척척 없이 주영이는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맞춰서 이렇게 해왔겠지. 근데 이제 그치. 그래서 같이 방송을 하는 게 사실은 유튜브 풀 영상 댓글이 저런 게 나는 내가 좀 휘둘리지 마라 뭐 우린 괜찮다라고 하는데 유튜브 풀 영상에 있는 민심을 보기는 봐야 돼. 랄프가 이제 지웠지만 그 뭐 좋아요 막 58개 막 이렇게 달려 있었던 댓글이 있었어. 솔직히 누가 옆에 있으면 안 보게 된다. 난 네 솔방이 재밌고 난 네 솔방 체제가 좋고 그게 좋다. 그러니까 난 그건 이해한다 이거야. 아까 했던 얘기 또 녹음기 돌리는 거겠지만 내 스스로 토크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춰나가면서 그렇게 컨텐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보기 좋고 그게 듣기 더 좋고 하니까 유지력도 좋고 생방송할 때 오히려 내 솔방이 좀 더 많아. 합방할 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형은 잘못 없어. 하나하나 붙잡고 사탄 들렸는지 확인하자. 줄리엔건 고마워.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그거야. 코트는 팬방 오픈 채팅 만드는 것도 싫어하는데 심지어 수입 논아먹을 수 있는 위치 있는 BJ방 주제가 온통 본인이고 거기서 터지는 별풍선 당연히 탐욕 돼지인 윤태우는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음.
근데 네 좋을 대로 생각해라. 아 그래 네 좋을 대로 생각해. 주영이가 나 도와주고 주영이가 별풍선 받아준 것도 있었고 같이 방송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별풍선도 꽤나 있었어. 그게 주체가 여러분이 됐건 주영이 팬이 됐건 어쨌건 그거는 같이 만들어낸 방송 같이 만들어낸 별풍선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내 팬이 됐건 주영이 팬이 됐건 내 방송에서 많이 받게 해준 데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주영이도 자기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풍선을 그게 주체가 누가 됐건 주영이도 자기 방송 개인 방송에서 받아야 될 그 저기는 있어 입장은 있어 받아야 될 충분히 그 가치가 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피만 빨고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주영이랑 같이 방송을 해 뭐 이미 뭐 너무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내 방송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지 막말로 얘기해서 이건 진짜로 냉정하게 왜냐? 풀영상 올려도 애들이 보기 싫대 예.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하면 난 상관 안 한다 이거야 재미가 없대 그 너무 무작정적으로 내가 아 그럼 재밌게 본 우리는 뭔데? 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풀영상 유튜브 풀영상 보는 친구들이 왜 저걸 안 보냐고 내 책임이야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뭐 문제가 있었겠지 그지? 어쩜 내 책임이야 어쩌면 내 책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주영이랑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방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야 난 그게 맞다고 봐 싫어하니까 그럼 그냥 방송으로 만난 거지? 악성 우결충들 머가리 깨려면 확실하게 말하는 거 같게 답 없음 애들은 진심으로 암 그래 맞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가 방송을 잘 못해 그냥 뭐 솔직히 학고역캠 옆에다 놓고 같이 술 먹고 얘기하고 욕짓거리 좀 하고 드립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그냥 잠방 가고 이게 뭔 방송이야 그래서 의미 있는 합방 아니면 나는 안 할 거야 나도 방송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의미 차라리 솔방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 학방 어우 재미없어 이면 안 보면 되잖아 조종 좀 하지마 코트 형도 동물 아니 아니 사람이다 미친 그냥 단순히 조회수 때문이 아니라 안 나와도 안 나올 수 있어 솔직히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싫어해 거부 반응을 펼쳐 그게 주영이라서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가 한 말씀? 네 제주도 아니야? 안 가는 거지 그럼? 아니야 여기서 충언 랄프의 충언 들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형,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제 풀영상을 보면은 네. 최근에 합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거의 솔방이 없다시피 해서 예, 하다하다 좆 같아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 풀영상 막 15개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치워라 하면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로 형 물론 뭐 솔방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합방보다 솔방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형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형 방송 스타일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형 사람 자체의 매력에서
아마 조화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형이 뭘 하던 간에 형이 뭐 곤약 방송을 하던 똥을 싸던 방구를 끼던 다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는 대체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비교적 그 조회수 같은 경우도 오슈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제가? 왜 많이 나오냐? 그 사람들은 업무 중에 또는 출퇴근 길에 이어폰 꽂아놓고 소리만 듣습니다. 그게 뭐냐? 역시 라이프 이그제클리. 형 방송 자체가 워낙 그 사운드만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고 예 즐길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방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리만 들으면 모르거든요. 둘이서 뭔 얘기를 하는데 뭔 뭐 저걸 하는지 몸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풀 영상 통계를 봤을 때 거의 한 70% 정도가 업무 중에 보고 옆에 롤 드게제 하면서 틀어놓고 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하면서 맞아 소리만 듣는 사람 엄청 많아요. 라이프 직접 시청자의 니즈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 아 지금도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랭킹 돌리면서. 근데 이걸 제가 왜 안 온 줄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도 출근하면서 보슈 틀어놓고 출근하는데 진짜? 네 제가 이 형 매니저 하기 전에 그랬어요. 솔직히 주영이 방송에서 목질한 거 미안해. 코빡이들한테도 미안해. 라이프 이츠 코렉트 이그젝틀리 아주 정확했어요. 나도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애재우고 오늘의 이슈 기다림. 그러면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예? 가족 오락관이나 하던 그 랄프 맞냐?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합방을 오슈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슈를 같이 하고 예 게임 방송도 같이 하고 예 미스테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콜라보 야무지네요. 예 합방을 내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야이 케이제끼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이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진행력이 너무 사운드가 물리잖아요. 너무 물려서. 네. 왜냐면 형 혼자 조곤조곤 말하는 게 이 귀에 쏙쏙 박힌단 말이에요. 소리만 들으면. 그러다가 혼자 막 개발자 그래요. 씨발 하면서 욕이 나와요. 그럼 화면 한번 띄워서 보고 이 새끼 왜 이러나 하면서 보고.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주영이 미스테리 잘하던데. 그러니까 합방을 하건 솔방을 하건 결론적으로 방송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최근에 합방의 빈도가 좀 많아서 그렇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이프 팩트 체크 영졌다. 그냥 합방 솔방 밸런스만 맞추는 게 베스트네. 라이프 신내림 받았나? 정확하네. 오케이. 텀을 두고 하겠습니다. 텀을 두고. 어차피 솔방 비중이 6할 이상이다. 생방도 안 보는 버러지들이 아플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결론 최근에 합방이 너무 많았어서 문제였던 거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랄프 씨 지금 뿌듯해서 어깨 관자놀이까지 올라왔다 기읒. 바로 투데이 이슈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는 가야죠. 제주도는 가야죠. 그러니까 제주도 갈 때까지 주영이도 방송에서 내 언급하지 말고 저도 주영이 언급을 안 합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더 극적이에요. 그날 합방이. 그게 맞아. 네, 여러분도 가갖고 너무 존목질하고 그러지 마요. 제주도가 언제죠, 근데? 아, 다음 주네. 이번 주 소문 알고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 살에 걸렸어 순간. 아 근데 커피 맛있게 잘 타네. 그럼요, 이게 제가 먹어본 자만 압니다. 하나 더 타봐. 아, 맛있다. 확실히 집에 헤이즐넛 시럽이 있으니까 좋네. 코영 방송 중에 최악은 카페 피드백도 듣자. 학구 역캠 동반 발이 방송 제발 혼자 다니세요. 코순이가 없어서 학구를 태우는 코영. 그게 맞죠. 그거 맞아요. 솔직히 바이크 방송 같은 경우에 두 명이면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둘이서 뭔 얘기를 해도 뭐